특산동산 꿀집의 김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명물은 경북 김천시 구성면 금평리에 있는 기촌주택부지 하나 소개하려고 현장에 왔습니다. 우리 땅은 2차선은 접해 있으나 2차선 도로보다는 좀 낮다 이렇게 보시고, 저 앞에 보면은 3m 농로길에서 우리 땅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차선 도로변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자, 우선 드론 영상을 먼저 보시고 현장 위치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 드론 영상 먼저 보고 현장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뜰깃밭, 이거는 우리 땅에 속해 있는 건지 아닌지 땅 주인한테 한번 물어보고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영상 갑니다.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차선 타고 쭉 들어왔습니다. 금평리 마을 계속 끝까지 들어오면은 바로 우리 땅이 있습니다. 제가 측량은 정확하게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들깨밭 이것도 우리 땅에 속해 있지 싶은데, 그걸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주인한테 물어봐야 되지 뭐, 내가 짚어 의해보나 그죠? 땅주인한테 물어볼게요. 부지 면적은 679평이고 여기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금평유 40에 용적률 100 나오는데요. 270평 정도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전용받았을 때 말입니다. 지목은 답이고요. 매매금액은 우리 사장님 내분 사는 가격 그대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땅은 지금 정동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앞에 앞산이 저기 동향으로 보면 됩니다. 아주 건물 짓 때도 동향으로 보고 건물 짓면 되겠습니다. 2차선은 접해 있는데 전기는 지금 전시주가 지나가기 때문에 전기를 땡기면 되고, 상수도는 지금 보면은 마을 강의 상수도를 사용하든지 아니면은 지하수를 하나 파든지 그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땅 앞으로는 일급수 도랑물이 철철철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보니까 다슬기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땅은 저쪽 들어가면서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건물을 짓 때는 저 측변 끝자락에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묵혀져 있어가지고 엉망입니다. 자, 2차선 변을 타고, 2차선 타고 쭉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로 포장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이 도로는, 2차선 도로는 지방도가 맞는데요. 김천시 도로라고 보면 됩니다. 뒤쪽에 이제 밭도롱 쪽에는 지금 뽕나무가 자생하고 있네요. 뽕나무. 그 다음에 요 파레트 요놈은
딴 거 아니고 나중에 양파 같은 거 수확하면은 파레트 위에 쟁겨 놓는 그런 저 용도로 여기 지금 파레트가 상당히 많이 쌓여져 있네요. 조용하다 마을이. 인근에 여기 축사 같기도 하고 소를 안 키우는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뭐 냄새는 크게 안 나는 것 같은데. 자, 2차선 변에서 바로 들어가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농로 3m 도로 농로길을 타고 조금만 내려오시면은 우리 땅으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쪽이 지금 폭이 넓어요. 그래서 나중에 건물을 지시면은 이쪽에다가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거. 폭이 넓기 때문에 폭이 굉장히 넓어요. 이렇게 이제 비스듬하게 이렇게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핫도그 한 개 먹어볼까? 요거 핫도그 맛있겠죠. 핫도그 요 핫도그입니다. 핫도그 자연산 핫도그입니다. 마을 위에서 내려오는 마을 이쪽에 산에서 내려온 물이 철철철 이래 내려옵니다. 일급 도랑물이 제가 봤을 때는 앞자락에 축대공사가 일부 쌓여져 있습니다. 쌓여져 있기 때문에 따로 축대공사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앞자락에 지금 축대공사 쌓여져 있어요. 예전에 저 선수 여기 보면은 옛날 그 선수 어른들이 그 저 작은 그 호박돌로 축대공사를 해놨기 때문에 저 위에다가 뭐 보강토를 쌓든지 또 자연색을 이어서 쌓든지 고려하면 될 것 같네. 축대공사면 크게 많이 들어갈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땅 앞으로 이렇게 보면은 일급수 도랑물이 철철철 내려와요. 다슬기가 굉장히 많네요. 또 들깨밭 바로 위에 땅입니다. 우리 땅은 논두렁으로 보니까는 옛날 그 호박돌로 어르신들이 축대공사를 쌓은 것 같아요. 물이 제법 많다. 이야, 이거 다슬기 많다. 이야, 물고기다, 이렇게. 꽃이 다슬기 많네. 그래서 저 우리 땅은 지금 2차선 도로는 한 82m 정도를 적혀 있고요. 지금 제일 넓은 폭이 약 23m 정도 되고 길이는 지금 보니까 좌측에서 저 끝에까지 약 118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쪽에 한쪽 모퉁이에 우리 땅에 지금 들깨가 심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땅주인하고 뭐 청약해보면 다 나오니까 땅주인한테 한번 여쭤보면 될 것 같고 뭐 조용한 산골 마을이고요. 뭐 군데군데 이제 보니까는 한우 축사는 보여요. 근데 거리가 상당하기 때문에 뭐 악취라든지 이런 냄새는 뭐 크게 스트레스 받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큰 물줄기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이제 우리 땅 옆으로 그 일급수 도랑물이 철철철 내려오고 다슬기가 많아요. 다슬기 많고 도들치가 많네요. 이런 것도 잡아가 뭐 잡아가 먹으면 되지. 도들치 이런 거 맛있거든. 또 이 안에 여기 뭐 펜션이 하나 있나? 자, 앞자락에는 크게 축대공사를 할 그거는 아닌 것 같고 폭이 굉장히 넓은 요곳에 이곳에
그 건물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에 그 농지원부 만들려고 뭐 정지 작업을 해서 또 농막 하나 갖다 놓고 요렇게 활용을 하면은 될 것 같아요. 당장 집을 안 짓더라도. 그리고 도시민이 농지법이 강화돼 가지고 농지를 살 수 있느냐 없느냐 라고 자꾸 물어오시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농업진흥구역, 그러니까 절대농지, 절대농지는 지금 300평 미만은 농지증 발급을 안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체험용농은 안 되고, 지금 앞에 보이는 요는 그 농지라도 관리지역 있잖아요. 계획이든 보존이든 생산이든 요는 농지들은 사서 내가 원하는 대로 농막도 가설 건축물 신고하고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나중에 이 농지를 매입해서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거, 그게 조금 관건이죠. 자, 이렇게 해서 그 현장 방송은 마치고 사무실 가서 또 위성지도를 보고 또 이것저것 보면서 보충 설명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지도 갑니다. 여기다 집을 지면 돼. 폭이 넓어가지고. 조용하게 적막강사잉. 우리 땅에서 도보로 조금 오면은 이렇게 멋진 웅덩이가 있다는 거. 지금 저 안에 지금 버들치하고 물고기가 굉장히 많아요. 다슬기하고. 여기서 나중에 수영도 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땅은 지금 저쪽 편에 있습니다. 조금만 걸어 내려오면 이 멋진 웅덩이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못 찍고 갈 뻔했어요. 아, 또 좋다. 요 홍동 뛰려고 싶네. 완전 선녀탕이네. 진짜 카카오지도 사무실 보충 설명 들어갑니다. 민물고기가 아주 많을 것 같습니다. 이 계곡이 정말 좋네요. 우리 땅에서 도보로 2, 3분 거리에요. 자, 카카오지도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여기 있습니다. 경북 김천시 구성면 금평리 가는 곳입니다. 여기가 이제 김천 시내고요. 여기가 김천 KTX 역사입니다. 자, 우리 땅에서 김천 시내까지 약 20분 정도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김천 KTX 역사까지도 뭐 한 20분 아마 충분하게 도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접근성은 좋아요. 접근성 좋기 때문에 크게 뭐 무리 없이 땅을 가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 메모 여기고, 그 다음에 우리 땅 5분 거리에 포도CC가 있습니다. 5분 거리에 이제 골프도 칠 수 있는 포도CC가 있다 하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골프 붐이잖아요. 우리 땅에서 5분 안에 골프장도 도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완전 큰 화면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그죠? 이곳에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웅덩이를 하나 발견하고 왔는데요. 이 웅덩이는 어디냐면은 우리 땅에서 요렇게 조금 오면은 이곳이 바로 웅덩이가 있습니다. 민물고기가 지철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땅을 기준해서 어디로 지금 물이 철철 흘러 내려가고 있냐면은 이곳에서도 물이 철철철 흘러 내려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곳에서도 물이 철철철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을 사면은 인근에 있는 계곡은 뭐 여름 같은 데는 피서지로 활용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웅덩이도 보니까 가슴바까지 물이 올 것 같습니다. 들어가 봐야 정확하게 알겠습니다만 정도로 물은 좋다, 이렇게 일곱수 물이 철철철 흘러 내려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땅 그 폭을 한번 재보도록 할까요? 폭을 한번 재볼게요. 자, 폭을 한번 재볼까요? 자, 이쪽에서 끝까지 재보니까 약 115m 정도, 115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넓은 폭이 지금 보니까 뭐 약 28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폭이
보니까 뭐 약 한 22m. 그 다음에, 예, 다른 건 없고, 오늘 딱 보니까, 고추밭이 아니고, 그 들깨밭, 들깨밭이 지금 보니까, 이 부분이 지금 들깨밭이거든요. 이 부분이 들깨밭인데, 이 땅은 들깨 심은 한 땅은 우리 땅이 아닌 것 같아요. 들깨밭 주인도 자기 땅 아닙니다. 이거는 김천시 땅이기 때문에 원래 인접지 사용권이 있는데 이 우리 땅 주인님께서 농사를 안 짓다 보니까 이분이 들깨 농사를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거 안 짓더라도 뭐 충분하게 작물 가꾸는 거는 충분한 크기이기 때문에 크게 뭐 아실 분은 없다. 그리고 진입 도로는 지금 보면은 2차선 도로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하고 나중에 집을 지을 수 있는 포인트는 이렇게 3m 농로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땅 좌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양을 한번 살펴보도록. 짠! 자, 주위의 지적 경계를 쭉 보시고요. 자, 좌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향이 정남향이고요. 그다음 이 방향이 정북입니다. 그리고 이 방향이 정서향이고요. 이 방향이 정동향입니다. 그래서 우리 땅은 나중에 건물을 짓려면은 이렇게 정동향을 바라보고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정동향의 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땅 토지 이용객 확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 이용객 확인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구성면 금평리 경부 김천시 구성면 금평리 264-1번지입니다. 264-1번지입니다. 네이비 쳐서 가보시면 됩니다.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지목은 답입니다. 지목은 답이고 면적은 2244제곱미터입니다. 평수로 계산하면 679평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 나오는데요. 우리 땅은 향후 100% 전용을 받았을 때 270평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축, 사육 전부 제한구역입니다. 전축종이라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앞으로 축사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저거는 되고 나는 안 되고 그렇다 그죠?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카카오 지도로 들어와서 오늘 그 동네 그 아주머니께 물어보니까 우리 땅으로 우리 땅 2차선 변이 이렇게 지금 놓여져 있잖아요. 2차선 변으로 상수도 갈로가 지나간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농막을 갖다 놓든지 또 집을 짓든지 상수도 인입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수도 갈로가 광역 상수도죠. 광역 상수도가 우리 땅 뒤편 2차선 도로에서 2차선 도로로 연결돼 있다. 나중에 상수도 인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사무실 보충 설명 다 했습니다. 자,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섭외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땅은 지금 오늘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정말로 계곡이 좋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섭외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자, 이어서 엔딩 드론 영상 갑니다.